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월의 투자 전략. 내일이 이제 5월이 시작입니다. 혹시 세우셨습니까? 난 전략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전략, 여러분의 예상, 여러분의 시나리오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럼요. 하다가 물론 거기에 틀리면 내가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지 네. 아, 어차피 내가 한다고 안 맞을 거야 이 생각으로 그냥 되는 대로 샀다가는 거짓 거를 못 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죠? 한국투자증권에서 모셨습니다. 5월의 전략 괜히 노 셀 인 메인데? 네, 그러니까 팔지 말라는 겁니다. 예? 네? 네, 어쩌면 바이 인 메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대준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오셨는데. 네, 네. 지난주에 오고 되게 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5월에는 원래 이제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왜요? 안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돼요? 아니면 팔진 않아도 돼요? 저는 사도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 좋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제가 세린메일을 안 보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계절 또는 시점 이거하고 주식시장하고 연결하는 게 네. 굉장히 좀 부적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계절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면 네. 1월 효과가 있고요. 제뉴얼 이펙트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5월에 팔아라 세린메이가 있고요. 그 6월하고 7월에 넘어가면 이거는 잘 모르시는 건데 썸머 돌드럼이라고 해가지고 모멘텀이 없는 장이 시작된다. 돌드럼이라는 게 무풍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게 진행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 썸머 랠리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네. 주식 거래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10월이 되면은 뭐 10월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하는데 10월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아주 오래전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 톰 서여 모험하고 허클베리 핀을 쓰신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네. 그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10월은 주식하기에 진짜 위험하고 힘든 달이다. 그 다음 위험한 달은 언제냐 하면 7월, 1월, 8월, 2월, 뭐 3월, 10월 다 위험하네. 다 위험하다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시점만 보고 위험해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산타렐리인데 12월쯤에는 그래갖고 아 이게 단지 5월이 돼가지고 그냥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최근 10년 동안에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이게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네. 작년 올랐어요. 5월 수익률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5월? 네. 작년 5월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특수한 경우였죠. 네. 그리고 2019년, 18년은 빠졌습니다. 2017년은 올랐고요. 이게 왜 올랐냐? 이게 찾아보면은 이상하다. 이 올렸던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텐데 보게 되면 당시에 이익이 좋아지고요. 경기가 개선되는 추세가 나타날 때 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른만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방금 2011년부터 2022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10개 가지고 보기에는 이게 정확하게 인과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샘플을 늘려보는 거죠. 1991년부터 네. 2020년까지 30개로. 그렇게 하면은 경기를 여기에 새로운 변수로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경기가 올라갈 때 당시에 30년간의 이 샘플을 보더라도 5월 수익률이 플러스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한 60% 나와요. 1개월 누적 수익률도 그렇고 3개월 네. 누적 수익률도 그렇고 대신에 경기 선행지수가 빠질 때는 주가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보게 됐을 때 경기가 어떤 흐름이냐. 물론 주식이 가장 선행하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하고 최소한 이제 동행 또는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래깅 효과가 있어서 조금 늦게 나오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 한국의 수출, 미국의 경기 회복, 그 유럽에서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도 이제 지역 봉쇄 5월 3일부터 해제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름이 어려운데 유럽에 집행위원장이라고 폰 데어라이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혼자 물밑 외교, 개인 외교 해가지고 그 여자 아니까 여자분. 네, 여, 네, 여성분. 전화 엄청 했다는데 네, 제 글로벌 제약사한테. 그렇죠. 줘야 돼. 네. 계속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럽 이제 영국 빼게 되면은 EU 27개국인데 이제 백신 통해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한 겁니다. 네. 그런 거 보게 되면 경기 올라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5월에 경기가 올라가는데 주식이 빠지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인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세린메이는 사실 네. 이번엔 좀 없을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네. 올해는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경기 좋아지는데 5월이라고 빠지고 뭐 이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경기 안 좋으면 뭐 5월이라고 5월에도 빠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빠지게 되려면 주가가 비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 비싸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비쌉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만 놓게 보면은 12개월 선행 PER 멀티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가하고 수익 비율해갖고 대표적으로 보는 게 PER 배수인데 한국을 보게 되면 MSCI 기준 MSCI 코리아 기준으로 한 13배 반 정도 해요. 네, 많이 올랐죠. 네. 아, 13배 반 정도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없는 일이거든. 사실은. 거의 없죠. 네? 우린 다 10배 많이 되면 11배. 10배 미치다 사자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과거 이야기고요. 이머징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머징. 이머징? 네. 한 16배? 아닙니다. 이머징은 14배 반이고요. 네. 중국이 15배 반이고 네. 대만이 17배 반입니다. 대만이? 네. 한국보다 낮은 데는 좀 뭐 터키나 러시아, 뭐 브라질 이런 데밖에 없어요. 터키 브라질. 아, 이거 노는 분이 좀 다른 데들 아니에요. 터키, 브라질, 네, 네? 그렇죠. 러시아. 네. 그럼 한국이 완전 신흥국이라고 보기 어렵고 좀 선진국에 좀 다가갔다.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은 22배고요. 네. 일본도 17배 반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상대적으로 네. 가격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개선되고 이익도 높아지는데 주식을 그냥 5월이라고 해서 때린다? 조금 네 인과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5월 좀 기대 좀 많이 해볼까요? 많이 할까요? 아니면 많이는 하지 말까요? 저는 뭐 실적 시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실적 시즌 통과하고 약간 모멘텀이 좀 정체됐을 때 그때는 네. 조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고요. 아, 조정받으면? 네. 아, 조정은, 조정은 좀 있군요. 살짝 있겠지만 그게 네. 뭐 아래로 내리 꽂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경기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돼요?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 위주로 하고 소재, 산업재, 그리고 경기 철강. 소재, 철강, 화학, 건설, 조선, 조선, 운송. 운송은 해운주가 있겠죠. 예. 네, 그렇게 하고 IT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받는 섹터거든요. 근데 IT 안에서 저희는 이제 부품이나 장비와 같은 이제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여러 군데에서 죄다 이 부품하고 장비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생산이 그걸 못 따라주고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어쨌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배짱을 부릴 수 있거든요. 가격으로 전가시키죠. 네,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고요. 그게 완전 이익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 전방에 있는 것보다 그 뒤쪽에서 부품이나 장비를 제공한 업체가 훨씬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B2B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중간재 산업재잖아요. 그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혀 광고가 필요치 않은. 그죠? 그렇죠. 근데 모르는 업체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철강, 철근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건설해라, 건설 회사라든지 어떤 회사들이 고정 거래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화학도 그렇고 전화기 든다 딱 해서 사장님 다음 달부터 우리 저 톤당 뭐 한 50만 원씩 올립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그래? 알아서 딴 데 갈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산업들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것들입니다. 올릴 때 전화기가 동시에 다 올리죠. 그렇죠. 대부분 어? A 철강사 올린다는데 당연히 우리도 올리지. 네.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럼요. 다들 몰리다 보니까 네. 그냥 딱 걸리면은 운이 좋다 이러면서 그냥 사는 그런 형국인 거죠. 네. 그런 업체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올해 약간 조정이 생길 때 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 맞나요? 약간 쉬어갈 때 모멘텀이 없어서 정체되어 있을 때. 아, 조정이라는 얘기도 잘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쉬긴 뭐를 쉬어 자꾸. 아, 나 그건 못 쉬겠어요 저는. 네. 아, 여튼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약간의 뭐 조정이든 쉬어가든 하여튼 고를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그런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게 좋겠다. 이동하기에 늦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게 경기가 좋아진다 그리고 미국이 회복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5월 전략자료를 쓰면서 그동안에는 뭐 연준 이야기도 쓰고 막 여러 가지를 많이 썼어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고 연준 뭐 통화 하나 하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른 걸 썼는데 뭘 썼죠? 이번에는 그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 그 스티븐 로치 제가 보니까 인터뷰했잖아요 우리가 네, 인터뷰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했잖아요. 네네네. 네. 예전 모간 스탠리 아시아 헤드랬죠. 그렇죠. 그분의 의견 반성문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반성문 최근에 뭐 리포트 썼나요 그분이? 최근에 네. 그 해외 칼럼에 네.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그룹분들이 참여하는 해외 칼럼 플랫폼이 있어요. 네. 거기에 지난 주인가 이제 썼죠 스티븐 로치 교수가 네. 제목이 그러니까 한국어로 바꾸면 내 생애 최악의 예측 실수. 그분이 원래 더블딤 얘기했던 분이에요. 더블딤 얘기를 하셨죠. 네? 더블딤을 얘기했던 분이에요. 네. 그 반성문 쓴 거예요? 반성문 쓴 거죠. 아. 그러니까 비관론자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그러니까요. 분도 약간 자기 의견 손절하고 네. 지금 바꾼 겁니다. 그만큼 아.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찝찝한데. 원래 비관론자들이 완전 전형적인 비관론이 자기 의견을 꺾어버려. 그럼 시장이 조롱하지. 그렇죠. 꺾었어? 그럼 이제 바로 아, 기분 별로 안 좋은데 폭락이에요? 근데 한 분이고 아직도 그 비관론자분들이 많아요? 여러 분 많기 아, 때문에 모든 비관론자가 다 항복을 선언할 때? 네 그건 아닌 거죠. 그래갖고 당시에 보게 되면 인터뷰를 하셔서 더 잘하시겠지만 네. 그때 이제 저도 그거를 리뷰를 해보면 올해 1분기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 네. 그리고 코로나 충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블 DP 오고 감염률이 높아져가지고 네.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아. 그랬는데 딱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네. 톤을 바꿔버린 거죠. 첫 번째는 백신을 백신? 네. 본인이 맞은 거야. 본인이 내가 볼 때 투샷 맞은 거야. 맞아놓으니까 자기가 뭐 느낀 거지. 그렇죠.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했다. 솔직히 미국의 환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마스크 벗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백신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간과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경기 회복을 이끄는 거 이제는 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본인이 미국인들의 이 본성을 굉장히 조금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성이 뭔데요? 미국인들이 굉장히 참을성이 없고요. 그 미국인들 뭐 저는 미국인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책이나 아니면은 미국인들의 이제 경향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게 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이게 미국이 이제 1776년에 독립을 하기 1년 전에 버지니아 주지사가 한 말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만큼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뭐 방역한다, 나가지 마라, 말 안 듣습니다. 그냥 막 활동하는 거죠. 근데 이 그 스티븐 로치 교수가 이것조차 오히려 경제 활동을 살리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주로 된 국가인데 비태보면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든지 이런 데가 우리가 굉장히 코로나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 사람들 왜 저래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지 플로리다 해변에 보면 부글부글 하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오히려 미국 경기가 더블 딥으로 안 가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바이든 노믹스입니다. 네. 일단 1.9조 달러짜리 했고요. 부양책.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했고 3월에 통과를 했고 네. 그다음에 2.2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가 있는데 요건 네. 조금 난항을 겪을 수 있고
어제 얘기했던 게 1조 달러. 근데 뭐 세액 공제 합치면 1.8조 달러인데 요거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와르르 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1.9조 달러짜리 부양책에 대한 이 효과지만 당장에 2.2조 달러짜리가 나오기보다는 이거는 10월 정도에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회기가 10월부터 바뀌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예산 조정을 써가지고 그거를 통과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원이 민주당 50, 공화당 50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기가 힘들고요. 그 회기가 지나야지 한번 찬스를 써가지고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조 달러짜리 쓰고 조금 지나다가 10월 정도에서 또 써가지고 쫙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 회복, 이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 봤을 때 주식시장을 나쁘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조금 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기업 실적이 워낙 상승 추세니까 사실 선뜻 팔 수가 없게 하는 것 같아요. 팔면 더 올라가 버리고 막 그러니까. 철강주 같은 것들 대부분 그러실걸요? 그렇죠. 야, 옛날 생각하고 엄청 올랐다 그러고 딱 팔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화학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그런 이제 소재라든지 뭐 저 이런 것들 중간재 산업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을 나타난. 그렇죠. 실적을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1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지금 한 32.8조고 2분기는 그거보다 좀 낮습니다. 31.4조 정도인데 근데 올해 보게 되면 주간 단위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실적 예상치. 네, 실적 예상치가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가 1분기 어닝 시즌 정점이기 때문에 통과하면 2분기에 대한 기대로 바뀔 텐데 2분기도 굉장히 좋고 방금 말씀하신 철강, 화학, 뭐 소재 산업재가 좋습니다. 김수성님, 안 좋은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 좋은 것은요? 네. 여기도 보면 TGIF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쓰셨잖아요. 오늘자 리포트에.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도 얘기는 해주셔야지. 아, 우려되는 거 그러면 넘어가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공매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죠. 공매도. 영향을 많이 줄까요? 영향을 많이 주진 않는데 종목단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세였는데 이런 것들, 특히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피 150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이 중수형은 조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하고 달라진 게 그렇게 유니버스를 한정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주식을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안 좋거나 멀티플, 그러니까 가격이 높거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이제 코스피 200인데 코스피 200은 코스피의 90%를 차지를 하고요. 코스피 200의 상위 30개 종목이 거기에 한 60%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30개 종목이 사실상 코스피의 50%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뭐 어닝 쇼크가 난 게 있나요? 코스피 없죠. 대형주 중에서 없죠. 없죠. 여기에 대고 이제 공매도를 딱 때린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형국인 거죠. 근데 코스닥은 코스닥 150인데 비중이 코스피보단 낮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 있는 것들이 공매도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외에도 그냥 다른 종목 공매도가 아니지만 너무 높이 올라가서 때리면은 그거는 조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조금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쉽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개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안팎 하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가 하면 기관성 개인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기관성 뭐예요? 엄청 큰 돈을 하는 분들이. 슈퍼개미? 그런 분들은 야, 요거 해가지고 한번 초도 한번 까볼까? 이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워낙에 지금 좋고 또 밑에서 사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못 공매도를 치면 손실이 무한대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철강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철강주를 때리겠다. 딱 마음을 먹었는데 최근에 철강 대형주 말고요. 중소형주 보시게 되면 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10% 20% 우습습니다. 그냥 막 올라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비싸니까 딱 때렸는데 더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지금은 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지만 네. 사실상 그 우려가 정말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 왜냐하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두 군데서 합니다. 금융투자교육원하고 네. 네, 네, 네. 한국거래소에서한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하는 거는 그 PPT 시트 8개짜리 24분짜리 동영상이에요. 그 네. 틀어만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틀어만 놓으면 되는데 한 번씩 클릭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거래소 가서 1시간짜리 모의거래 해야 돼요. 거래소를 가서 아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해야 돼요. 뭐 그렇겠죠. 네. 네. 아 그거 증권회사 HTS 열면은 하는 그 교육 끝나고 모의거래도 해야 돼요? 네. KRX에 있는 걸 해야지 수료증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거 다 하고 아 이제 해야지 했는데 한도 딱 3천만 원이고 대주로 받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물량이 그렇게 없다면 네.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처음에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그런 네. 거죠. 근데 네. 그런 걸 따지게 보게 되면 우려가 굉장히 과하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네.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근데 개인들 공매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기관들 공매도, 네. 외국인 공매도, 네. 여기 어느 종목에 갈지.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나쁘거나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어떻게 투자 심리 같은 건 괜찮은 상태입니까 지금? 지금 뭐 굉장히 좀 흔들흔들하죠. 왜냐하면 3,200 오게 되고 네. 여기에서 이전 고점이 3,266인데 올라가다가 흘러가고 올라갔다가 흘러가고 그리고 외국인 이 방향을 좀처럼 이제 갈피를 못 잡다 보니까 다들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닝 시즌 확인하고 미국의 통화 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고 이렇게 할 건데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는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5월 돼서 공매도가 우려 요인인 공매도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액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할까요? 5월에 노 세린 메일합니다. 우리 저 김대준. 우리는 이제 그 항상 업데이트를 하니까요. 네, 네. 네. 5월 말에 분위기가 좀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만약에 5월에 분위기 안 좋으면 그때는 이제 초대가 아니라 저 여기 소환입니다. 네. 소환 조사 받으실 수 네. 있으니까. 아니, 기관들한테도 좀 잘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항상 네. 좋게 말씀드리는데 네. 또 기관 투자자분들도 각각의 전략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네. 엄청 많으세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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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가 있으신 분들. 하기야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일찍 판 사람들이 지금 쫄리지. 일찍 판 사람들이 쫄린다니까. 지금 상황에서 엄청 쫄리지. 그럴 수 있죠. 네, 위에서 팔라 그래도 아 내주신 못 팔아요. 막 옛날에도 그랬거든. 아 부장님이 와서 사장님한테 지시 받았다고. 야 김대리, 뭐 이대리 좀 줄여. 이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줄이는 사람도 있고 다 회의하면 우리 담배 피면서 아씨 주식을 맡겨놨음 말이야. 어? 아 뭐야 도대체 직접 하든가. 끝까지 안 팔다가 어? 박살나고 구사리 먹고 너 지점 한번 나가볼래? 뭐 우리 때는 술 한 보직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케이스들인데 네. 버틴 사람들이 지금 성적은 되게 좋겠지. 그렇겠죠. 그죠? 주식은 버텨야 되는 거니까요. 버티세요. 네. 좋은 거 버티셔야지 근데 또.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수석연구원님과 함께했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